멸치회가 있네요. 서울에서 멸치회 먹어보기 힘든데. 네, 저 한 번 못 먹어봤어요. 새콤달콤하게 무친 멸치회 등장. 그 맛은 어떨까요? 살이 이렇게 막 입에 들어가면 그냥 스르르 없어져. 탱탱한 그런 또 우리가 먹는 회보다는 부드럽고 씹는 식감이 좀 더 약해. 부드럽죠. 아, 매력있어요. 양념 강하지 않고 딱 좋고 그 멸치 특유의 향도 살아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멸치회 이런 거는 잘 안 팔더라고요. 사 먹어보려고 그랬는데. 그 어디서 갖고 오세요? 통영에서? 아, 매일? 아우, 와, 근데 서울에서 멸치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진짜로 네. 신기하네요. 내가 줘볼게요. 맛있어.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고다리 미역국이 나왔습니다. 또 미역국을 또 한 맛 하잖아요. 이렇게 생선으로 끓이면 시원하겠네요. 고다리도 싱싱해서 살이 아주 팍팍해요. 이게 뭐 냉동이거나 좀 오래되고 이러면 살이 끓여놓으면 좀 퍽퍽한데 보들보들하고. 솜사탕 녹듯이 스르르 살이. 싱싱하니까 더 살이 스르르. 광어같이 살이 팍팍하게 올라가지고. 그게 또 깔끔하잖아, 도다리가. 아, 너무 맛있다. 근데 국이니 뭐 이런 도다리니 워낙 싱싱하니까 조미료를 넣은 그런 맛이 아니라 답답한 맛이 아니라 너무 개운해요. 시원하고 개운해. 아, 저런 게 정말 보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멍게비빔밥. 멍게비빔밥. 아, 맛있다. 아, 도다리 저는... 미역국에 멍게비빔밥이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고다리 미역국과 함께 나온 멍게 비빔밥도 맛을 보는데요. 어떡해. 멍게 그대로까지 안 씻고 그냥 딱 먹었어. 그렇지. 미역국이랑 멍게 비빔밥이랑 좋은 게 잘 어울리는 향이네. 이걸 먹고 미역국, 도다리 미역국을 먹으니까 이 향이 입안으로 다 퍼지면서 바다를 그냥 삼키는. 꼭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. 그치. 네, 느낌이. 이건 깔끔한 게 컨셉인 것 같아요. 진하고 아주 뽀얀 이런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바다에 딱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만 사용해서 이제 우리 가서 우리 잠만 이렇게 서늘한 데서 잠만 자고 나가면 맞아.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생선을 맛볼 수 있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